땅에 수많은 도시와 마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려 태조 왕건이 아낀 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 왕건은 그 땅의 이름을 예산이라 지었는데 예의 바르고 덕을 짓는 사람들이 많다 하여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이름처럼 그들은 넉넉한 인심으로 곳곳을 일궈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조 왕건이 선택한 예산, 축복받은 그곳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태조 왕건은 즉위하고 나서 다음 해인 919년에 예산 지역의 지명을 고산현에서 예산현으로 이제 바꾸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태조 왕건이 보건대 백제가 멸망했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항쟁했던 곳이 예산 땅이거든요. 바로 충절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예산에선 역사의 중심이 됐던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역시 예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자함 김구, 악의 이산해 등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했던 대학자를 끊임없이 배출한 곳도 예산입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뜨겁게 불타올랐던 예산.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고 우리는 오늘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며 사는 거겠죠? 지난 여름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예산 지명 선포 1100주년을 맞아 태조 왕건의 예산 입성 행렬을 재현하기로 한 거죠. 다시 말해 고려시대의 어가 행렬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사실 고려사에 대한 복식을 고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맨 처음에 보이는 태조 강사포 통천관. 그저 한복을 입고 거리만 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역사적 고증도 거쳐야 하고 행렬의 동선까지 따져야 하니 쉽진 않았습니다. 행렬 코스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게 아까도 야, 통천관을 분명히 썼을 거야. 우리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예산지 뭔지 관심이 있겠죠. 왕건이 선택한 예산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 뜻이 닿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어가 행렬에서 퍼포먼스를 맡은 배우들인데요. 나라를 빼앗긴 백성이 왕건에게 앙심을 품고 암살을 시도하는 상황극을 보여준답니다. 후백제와 싸워 통일을 이룬 고려.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망연자실한 후백제인들의 아픔을 담았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같은 민족 사람들끼리 싸우는지.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떠돌이 산적이 된 후백제인들이 어린 동생을 믿기로 왕건을 유인해 암살을 시도한다는 내용인데요. 왕건! 널 죽이러 왔다! 우리에게는 끝없는 배고픔과 허기, 그리고 빗방울을 피할 작은 공간 하나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죽어라! 나라를 잃은 슬픔에 새 왕을 암살하려 했던 사람들. 하지만 새 왕은 그들을 벌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으로 끌어안았다는 왕건의 이야기입니다. 짧지만 강하게, 어렵지만 쉽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고려와 백제의 숨은 역사를 보여주기가 생각보단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이 대본이나 이런 구성을 만들 때
그러면 이분을 계기로 이 왕건이 그 예산에 왔다는 걸 일단 처음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 백제 그 전쟁의 그 잔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아팠고, 그걸 또 고려의 왕건이 어떻게 또 보듬어서 한 그 나라를 또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이 대본화 작업하면서 백제의 아픔이랑 또 고려 때의 아픔이랑 또 다른 개념을 그런 거를 좀 만들어내느냐고 좀 애를 먹고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역사 공부만큼이나 배우들을 힘들게 한 게 또 하나, 무술입니다. 온몸을 던진 만큼 꼭 멋진 무대가 될 겁니다. 천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고려시대를 보여주는 왕건의 예산 입성 행렬 재현은 이곳 예산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오면서도 보면서 잠깐 저 높이가 네. 그, 이 너무 조금 낮아 보여서 일단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행렬에 참여하는 인원만 300여 명.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선 동선 점검이 우선입니다. 행렬 출발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장비나 이런 쪽은 이 도로를 타고 가서 네, 여기 먼저 서 있어요. 그, 네, 그, 빠르게 이동하면 네. 오히려 네,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렇죠. 네. 네. 우리 뭐 굳이 트럭들 늦게 출발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트럭과 버스는 네. 먼저 출발해서 가 있으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이동 화장실 설치해 주실 계획이시잖아요. 무안천체육공원에 화장실이 있어요. 여긴 있어요? 예. 네, 그럼 다행입니다. 사실 예산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함께하는 행사는 처음입니다. 보는 즐거움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진행이 우선이다 보니 행사장 곳곳을 살펴야 합니다. 10시부터 입성 재연이 네. 이루어지고요. 네. 대민교소 방포하고 기전선포까지 하면 20분. 예, 20분이고요. 네. 그 이후에 체육대 공식 행사들이 진행이 돼요.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입성 전 그때 들어오자. 훌륭합니다, 이거. 네. 같이 있으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조 왕건이 1100년 전에 대민교소 발표한 것도 있는데 지금 군수님이 새로운 비전을 발표할 때 네. 같이 있는 그림 잡으면 예쁠 것 같고 감독님 데리고 나가서 여기서 연습하면 네. 여기 연출도 더 좋아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왕건의 어가 행렬은 예산 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예산역을 지나 무안천 체육공원까지 약 6km의 코스로 진행됩니다. 저희 코스를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여기서 퍼포먼스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요. 예산역 앞입니다. 네. 여기도 뽑아야 되겠네. 요 특히. 네 왼쪽 거 예. 여기 그 최초 기획은 출발지로 돼 있었는데 네. 그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저희 건너편에 보이시는 조그마한 동산이. 네. 예산 산성이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아, 그렇습니까? 예,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라서 4m네. 예, 4m. 기마대를 선두로 네. 왕과 왕비가 탄 대형 가마도 지나야 하고 긴 창과 깃발을 든 장수들도 지나야 하니 허투루 볼 수 없죠. 왜냐면 이 구간은 네. 일단 기수단하고 가마하고 통과할 수 있는 네. 높이를 한 3m 정도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완벽한 어가 행렬 재현을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분들 여기 또 있습니다. 임금님 행차에 축하 공연이 빠질 수 있나요? 대전에서 오랫동안 타악을 연주한 분들이 산대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산대놀이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오는데요. 산대란 이름처럼 산과 같이 거대한 야외 임시 무대에서 즐기는 놀이로 궁중 행사에 필수입니다. 태조 왕건이 이 예산에 오면서 이렇게 벌이는 행사잖아요. 그때 그 유민들 아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산대라는 특수한 여인 집단으로서의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마음을 가지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란으로 지친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러 오는 왕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따라 신명을 더하는 우리의 소리입니다. 자진무리 시작하기 전에 소리 질러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맨날 지르는 거 있잖아. 네. 자진무리 내면 댕, 그래, 그래. 소리, 함성.
덜 쉬고 좋다.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데요. 신명나는 소리로 고려 태조 왕건의 행차를 환영하자고요. 어가행렬 재현에서 빠질 수 없는,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을 비롯한 신하들이 입을 전통 의상인데요. 사극에서 자주 보던 옛날 옷들과 소품들이 가득하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로 다양한 옷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 주의 말 네 필을 앞으로 올리고 와서 요 세 필에 두 필, 두 필 이렇게 해서 일곱 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옷이 수천 벌이나 있지만 문제는 고려 초기 의상입니다. 사실 남아있는 기록이 부족해 재현하는 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려시대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시대에 있는 것과 또 삼국시대에 있는 것, 중국 거 등등 다 유추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일 거예요. 전통 의상을 연구하는 분들에겐 고려시대의 복식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유물 자료, 회화 자료를 통해 어렵게 복원했습니다. 과연 당시 사람들은 어떤 옷들을 입었을까요? 이 옷은 고려시대 뭐 신라 백제였던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의 일반 국속제라고 해서 우리나라 제도의 복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옷은 굉장히 오랜 기간, 심지어는 조선 초기까지도 이 유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제도의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복식은 저고리 형태의 유, 유 위에 겹쳐 입는 포, 고라고 불리는 바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게 상궁복이잖아요. 네네. 이게 이 옷인 거예요. 아, 여기 네, 상의. 예, 네. 상의에다가 분홍빛 띠. 네, 네. 근데 여기 몽수만 쓰면 네. 이제 그때 상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통 복식은 시대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따라 또 주변 국가의 교류에 따라 모양도 소재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고려 시대에 나온 옷과 비슷한 걸로 하느라고 네네. 그 유물이 백조포라고 해서 후기에 나온 그 옷이 있는데 네. 그 옷의 형태가 이거랑 좀 비슷해요. 아, 그래서 예. 예, 그거를 좀 따서 만든 옷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포에 해당하는. 이거는 이제 유보다는 좀 기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포라고 해요. 이것도 국속의 포예요. 그런데 불화를 보면 예. 불화에 복식에 전부 이렇게 문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고려 불화에 있는 복식을 기본으로 해서 재현을 해놓은 옷이에요.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입기도 어려워 보이지만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중에서도 아마 모두가 입고 싶어하는 옷이 바로 왕과 왕비의 옷일 텐데요. 100% 딱 이 옷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행히 왕건의 능에서 발굴된 동상을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했습니다. 고려시대에 유일하게 자료로 남아있는 고려 불화, 그 다음에 태조 왕건 동상에서 보이는 그 통천관과 고려 불화에서 보이는 강사포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려 불화에도 그냥 강사포, 지금 조선시대 강사포는 그냥 붉은색 포만 있는데 지금 문양이 들어간 이유는 불화에 문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고려를 상징하는 강사포로 한번 재현을 해본 거예요. 여기에 옷각대와 이제 패슬, 그 다음에 상을 입은 완벽하게 강사포를 입은 국왕을 재현을 했고요.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품격과 기품이 느껴지는 왕과 왕비의 옷인데요. 이 옷을 입고 예산을 찾은 고려 태조 왕건의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집니다. 임금의 행차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을 대동했겠어요. 기마대를 시작으로 의장대와 악단, 호위무사, 그리고 문무관과 궁녀들까지 어마어마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물까지 총출동합니다. 왕의 행렬일 때는 홍계라고 해서 홍색으로 된 그 의무를 사용하는데 우리 고려 태조의 의장은 황제의 의장이기 때문에 황색인 황계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을 탈 때 등자라고 하는 거 있죠. 말 밟는 거. 밟고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 등자가 많으면 말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금으로 된 등자는 아무나 쓸 수 없는 비싼 거니까
이렇게 금으로 만든 등자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게 왕, 황제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을 크게 형상화해서 내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삼국시대의 벽화들, 그리고 고려시대 불화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 고려시대 정도까지는 삼지창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회 때도 우리가 이제 이 일자로 되어 있는, 묶여 있습니다만, 이제 일자, 날 하나하나가 일자로 되어 있는 창을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우방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의 그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방을 상징하는 깃발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고려시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 우방기를 이 재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삼국시대 특히 이제 고구려나 신라 쪽의 그 고분 벽화들에서 있는 오방을 상징하는 그 신들의 모습을 항상 따갖고 와서 이제 깃발을 좀 만들었고요. 의물에 대해 몰랐을 때 그저 화려해 보이기만 했는데 의미를 알고 보니 새롭고 신기해 보입니다. 전란으로 고통받던 백성을 살피고 평화의 시대를 약속한 태조 왕건. 그때의 울림이 이곳 예산에서 다시 퍼질 겁니다. 그런데 왕건이 이곳을 예산이라 이름을 짓고 민심을 헤아렸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산 지명 선포 1100주년을 맞아 치르는 어가 행렬을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리 곳곳 행사 홍보도 해야 하고 차량 통제부터 도로 정비까지 행사를 앞두고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어가 행렬 중간중간 퍼포먼스가 이뤄지는데요. 도로가 곧 무대가 되다 보니 정비도 필수입니다. 임금의 행차에 바빴던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겠죠? 네, 내일 행사가 있어갖고 행렬이 시원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차단기를 없애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도로의 안전봉까지 뽑아가며 유난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처음으로 하는 큰 행사인데 보다 완벽하고 실감나는 무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국민들도 의아한 건 사실입니다. 예산에서 오래 살았지만 준비부터 거창한 행사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행사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차단봉까지 뽑더라고요. 아, 그렇네. 큰 가마 타고 이렇게 오는 것 같아. 그저 행사하느라고. 예, 이 아저씨야. 뭐래? 뭐가 했냐고. 왜? 그러니까 여기 인터뷰하잖아. 그러니까 잘 여기 말씀하라고. 너 알으면은. 똑바로 알고 얘기해. 소문 들으셨어요? 소문 들으셨어요? 네, 알죠. 뭐 행렬? 뭐 한대요? 뭐가 행렬? 열심히 홍보한 보람이 있네요. 자, 이번엔 어가 행렬의 시작을 알리는 곳으로 가볼까요? 태조 왕건의 예산 입성 행렬 재현이라고 해서 어가 행렬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각종 축하 공연을 비롯해 국민 체육 대회까지 한 자리에서 열리다 보니 뭐 하나 소홀할 틈이 없습니다. 특히 예산의 역사에 남을 귀한 행사다 보니 누구보다 마음이 급해진 분 여기 계시네요. 천이가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뒤에 해면 훨씬 좀 오면서 답답하게 하지. 뭐 기념사 하고 뭐 축사 하고 어쩌고 하고 다음에 저 천백수이 뭐 한다고 할 때 싹 빠져야 돼. 옆에 보관한 적도. 예산 지명 1100년에 걸맞게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값진 자리 만들어주세요. 행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우리 눈에 익숙한 소품들도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충남 예산까지 먼 길을 달려왔는데요. 행렬단 300여 명이 입을 오시며 소품들까지 창고 전체를 옮겨온 듯합니다. 교수님 거. 교수님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어자, 왕비 어자하고 국왕 어자, 왕 어자고요. 이거는 교시함.
우리 지금 도지 3파, 도서 3파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함에 넣어가지고 지금 온 건데, 그래서 이걸 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일단 준비는 했고. 네. 꼼꼼하게 챙긴다고 챙겼는데 뭐 하나 빠진 건 없을까 걱정입니다. 이 무대에서 왕건의 희망 메시지인 대민교서를 반포하고 예산의 비전 선포까지 한다는데 정말 준비할 게 많네요. 교서 반포를 위해서 행렬 때 왕과 왕비가 올라와서 앉을 자리를 일단 잡은 거고요. 그리고 요 앞에 보시는 이제 교지들은 홍유 장군의 업적하고 그다음에 대민교서 반포하는 내용들을 할 그 문구들이 적혀 있는 서류입니다. 조금은 수고스럽고 손도 많이 가는 행사지만 그만큼 예산 군민들에겐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예산 지명 선포 1100년을 기념해 예산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천년을 약속하는 시간. 그 약속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왔습니다. 8만 예산 군민과 함께하는 고려 태조왕건 예산 입성 행렬제역. 가장 먼저 의상 소품팀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인근의 대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 태조 왕건 아세요? 네. 네, 왕건이 934년도에 예산 편이라는 이 지금 예산에 오늘 왔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일찍부터 서두르긴 했나 봅니다. 그래도 각자 맡은 역할대로 오늘만큼은 배우의 자세로 고려시대 어가 행렬을 재현할 텐데요. 사실 이런 기회가 흔하진 않죠. 그 고마운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특별한 시간 최선을 다해주세요. 오른쪽 소매 좀 걸어주세요. 네. 5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 배역에 맞는 옷이며 신발, 소품까지 일일이 나눠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53번. 여기 있어요, 여기. 52번.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옷을 다 준다기 때문에 번호로 해가지고 주는 게 훨씬 수월하고 편하죠. 일단 봉제다가. 명절에 한복을 입는 것도 낯선 풍경이 된 요즘인데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려 전통 복식을 차려입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 오늘 4시 반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났어? 하지만 이렇게 뜻깊은 역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해본다는 게 정말 평생 한 번뿐인 경험이니까 좀 열심히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옷만 입는다고 끝이 아니죠. 역할에 맞는 자세와 표정까지 갖춰야 하니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오늘 저 좌군? 좌군인데 살면서 처음 맡아봤습니다. 왕도 있다던데. 왕이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제 꿈에서 왕 꿈을 꿨거든요. 제가 왕할 줄 알고 앞에 섰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쉽지만 왕 역할은 다음을 기약해요. 어가 행렬을 좀 더 사실감 넘치게 표현하려면 분장도 필수입니다. 왕비와 궁녀 8명을 뺀 나머지가 모두 남자다 보니 일일이 수염을 붙이는 것도 반나절은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야 사실감 표현이 되니까요. 그리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처음이라 어색할 텐데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니 제법 어울립니다. 아, 이게 입에 들어가고 불편하긴 한데 확실히 또 옛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옛날 사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색다르네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처음 이런 일 해보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드라마 사극 촬영 현장이라 해도 되겠죠? 열과 성을 다해서 분장을 했는데요. 정말 공들인 보람이 있네요. 가만, 어딘가 낯이 익는다 했더니 상황극 준비하시던 배우들 맞죠? 일찍 나오셨네요. 온몸을 던져 열연했던 그 배우. 연습은 많이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개인적으로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체력도 기르고 합도 많이 맞추고 그랬습니다.
야외 공연이라 대사 전달이며 집중력이 떨어질까 걱정이긴 한데 오늘 배우들 컨디션은 어떤가요? 컨디션은 우선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어제 연습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어제 컨디션 조절 때문에 다들 푹 드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몸도 다 풀었고요. 날씨도 좋아서 컨디션 좋고 그리고 다들 오늘 공연 이 좋은 날씨에 좋은 축제에 참여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연, 멋있는 공연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내내 대본을 작성하고 연기 연습과 무술 훈련까지 이날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실수 없는 완벽한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고려시대로의 여행, 멋진 공연,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마음과 달리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새벽잠을 설치며 나왔으니 그럴만도 하죠. 졸음과 싸우던 그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뭔가가 도착했습니다. 김하대가 탈 말입니다. 이 녀석들이 행렬의 처음과 끝을 지키며 왕건의 행차를 알릴 텐데요. 이날을 위해 김하대를 이끌어갈 기수들까지 힘들게 모셨습니다. 어가 행차를 알리는 말인 만큼 특별히 더 멋지고 근사한 녀석들로 꾸렸습니다. 지금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현자가 헐거워서 현자. 다들 아시겠지만 말은 겁이 많고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게 다뤄야 하는데 과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아, 나이 얼마나 타셨어요? 저요? 저 초등학교 3학년 한 6, 7년 탔어요. 그때요, 말은 이렇게 잘 타고 뭐 이렇게 순하고 이런가요? 아니, 믿으면 안 돼. 아, 믿으면 안 돼요? 말이 낯선 곳에서 놀라지 않게 미리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행사장에 말까지 들어서니 어가행렬 분위기도 나고 제법 근사해 보이죠? 왕의 위엄을 더해줄 김하대를 선두로 그 뒤를 잇는 어가행렬. 모두의 시선이 왕과 왕비에게 멈춰 환호할 때 그 뒤엔 누구보다 분주한 걸음을 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나 했더니 말이 실수하고 지나간 자리를 치우기 위해 달렸습니다. 어가 행렬이 이어지는 6km의 거리를 자루와 삽을 들고 내내 달려야 한다는데 어가 행렬의 수많은 역할 중에 아마도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싶네요.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말똥 잡는 포대입니다. 처음 하는 일인데다가 요령도 없다 보니 마냥 어설프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죠? 어가 행차라는 큰 행사에 설마 말똥을 치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덕분에 좀 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도 이런 거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오라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말통 담당이 돼서. 어디서 왔어요? 저희 대전이요. 이런 행사는 어떻게 알고? 원래 알바하던 곳이 경호 알바인데 오늘도 경호 알바 할 줄 알았는데 말통을 하게 돼서 좀 놀랐네요. 많이 진심으로. 놀란 그 마음 알지 왜 모르겠어요. 냄새 때문에 괴롭긴 하겠지만 조금 더 수고해 주세요. 행사 시작 1시간 전,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쏙 들어오죠? 국민들 앞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줄 오늘의 주인공, 고려 태조 왕건, 배우 임주환 씨가 함께했습니다. 나는 그대들이 패배한 후백제인이라 생각하지 않네. 여기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는 다 같은 나의 백성이다.
그대들은 내가 안고 보살피고 지켜야 할 고려의 백성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나의 백성으로, 고려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모두 같이 살았으면 한다. 오구를 견디지 못하여 헌칠한 기와 늠름한 풍채, 거기에 중후한 목소리까지. 왕건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정말 포악한 정치로 인해서 그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런 대명교사를 통해서 이제 그 대신들을 통해서 이제 어진 정치, 또 그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려는 그런 태조 왕건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태조 왕건이라는 역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또 이렇게 의상까지 입고 분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자하면서도 강인한 왕. 그런 왕의 옆자리를 지키는 왕비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특별히 이번 행사를 위해 예산이 고향인 친구를 섭외했습니다. 왕이며 신하들 모두 배역에 맞게 소품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사실 행사 직전까지 왕비가 입을 옷을 두고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왕비 옷은 이번에 새로 제작한 옷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고려 시대를 여러 기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행사는 고려 초기 중에서도 이제 그 왕비복식이나 왕복식은 중국으로부터 사열을 받는데, 이때는 사열을 받기 전이야.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옷을 받기 전의 상황이라 지금 여기는 통일신라 시기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이 고증에 맞다. 라고 해서 지금 통일신라기의 옷으로 새로 제작을 했어요. 이런 종류의 한복은 처음 입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입는 건 처음 봐서 입는 것도 복잡하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려시대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가행렬을 재현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모른 채 그냥 넘길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정확하고 근접한 고려시대의 행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은발! 긴 행렬에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야 할 텐데요.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왼발! 좀 힘든데 보시는 국민들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몸이 힘들긴 하지만 그 옛날 사람들은 저희가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걸로 했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떻게 했나 싶기도 하고, 옛날에 했던 걸 재현하니까 보람차기도 하네요. 자, 이제 모두 배우가 돼 무대에 오를 차례입니다. 조금은 긴장돼 보이는 모습이지만 누구나 쉽게 설 수 없는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산 지명 선포 1100주년을 맞아 성대하게 막을 올리는 고려 태조 왕건 예산 입성 행렬 재현.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 왕건은 수많은 곳 중에 예산까지 와서 민심을 살폈을까요? 고려가 후백제하고 경쟁해서 결국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백제와 견원, 후백제와 고려 사이에 있는 지역이 충남 지역입니다. 이 충남 지역을 어떻게 장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승기를 갖다가 잡는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사실은 예산을 교두보로 해서 점점점 내려가서 충남을 확보해서 전세를 역전시켰는데, 그래서 예산이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그 충남 지역의 교두보, 또 앞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던 장소,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요. 드디어 길고 긴 행렬이 국민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민심을 잃고 천하를 통일한 영웅 왕건. 이 행렬이 그때와 똑같을 순 없지만 친히 예산 땅을 밟아 백성들의 민심을 돌본 왕의 마음만큼은 그때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왕건의 선택을 받은 땅 예산. 어가 행렬을 보고 있으니 예산 군민이라는 것이 마냥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예산 지명 1100주년 기념식과 제31회 예산 군민 체액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예산 지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긍정적이고 밝고 또 충절이라든지 또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고러한 이제 그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아주 그 잘 반영하는 이제 그 지명으로서 의미가 크고 그런 이제 지명이 벌써 1100주년이 됐다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크고 그러한 이름하고 딱 들어맞게 그 예산 그 지역의 이제 그 주민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수천 년 이 땅의 정기를 모아온 한반도의 단전. 예와 덕의 고장이라 이름 지어진 곳, 예산. 919년 고려 건국 이듬해 지금의 지명으로 명명된 예산은 천년의 통일왕국을 위한 태조왕건의 꿈, 새로운 세상, 고려의 비전을 품고 출발했습니다. 1100년 오랜 역사의 발판 위에서 예산은 이제 새로운 천년을 위해 다시 날개짓을 합니다. 역사상 어느 왕조보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었던 고려. 어가 행렬을 보고 있으니 당시 태조왕건의 기상과 자신감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후 삼국을 통합할 때까지 혹독한 전쟁의 참상을 일일이 기록하며 백성을 향한 마음을 아끼지 않았던 왕건. 고려의 통일은 민족의 통합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사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왕건은 통일을 2년 앞둔 시점에서 예산을 찾아 중대 발표를 합니다. 40년 넘게 계속된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죽고 잡혀가거나 가혹한 세금으로 고통받던 긴 세월. 왕건은 그들을 찾아 새 시대의 꿈과 희망을 대민교서에 담아 전합니다. 일종의 평화의 메시지인 거죠. 오늘 이곳 예산에 폐하께서 친히 방문하여 대민교서를 반포하고자 함은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폐하의 통치 이념을 널리 공표함과 동시에 전란의 시대를 종결시키고 새 나라 고려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새 희망과 꿈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공이 많고 죄가 적으면 상벌을 참작하여 처리하고 만약 허물을 고치지 않으면 그 녹봉을 압수하여 영원토록 벼슬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약 뜻이 나라를 위하는 데 간절하여 평생토록 잘못이 없으면 살아서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요 죽은 후에는 명문가라 일컫게 되어 자손까지 우대하여 부상을 내릴 것이다. 백성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임금보다 3분의 1로 세금을 줄여줬고 그리고 11조 세금을 이제 부과했어요. 10분의 1만 거둬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이제 진정으로 태조 왕건이 이 백성들에게 이제 무게중심을 두면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왕건은 대민교서를 통해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했는데요. 그 정통성이 오늘날 예산에 전해집니다.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평화의 시대를 약속한 태조 왕건. 그 약속이 예산 군민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조금 전 우리는 1100년 전 고려 태조 예산 행차와 그리고 대민교서 발표를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예산이란 지명이 탄생한 지 올해로 딱 1100년. 특별한 해를 맞아 새로운 미래를 다짐한 예산. 대민 교서의 큰 뜻이 앞으로의 천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본격적인 임금의 행차가 시작됩니다. 예산에서는 처음 보는 진풍경에 예산 군민들 한눈에 반한 것 같죠? 각자 맡은 바 제몫을 해내며 행렬이 이어집니다. 1100년 전의 기록을 더듬어 예산 입성을 재현한 고려 태조왕건의 행차는 예산 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예산역을 거쳐 무안천 체육공원까지 6km 정도 이어지는데요. 화려하고 웅장한 어가 행렬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아, 너무 신기해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정말 옛날 사람들처럼 막 털도 붙여 있고 의상도 완벽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애들 데리고 오기 잘한 것 같습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의 행차에 고려의 산대놀이가 빠질 수 없죠. 막바지까지 호흡을 맞춘 산대놀이팀도 그 어느 때보다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오늘만큼은 모두가 천년 전으로 돌아가 새 나라를 세우고 새 임금을 반기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예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크게 행차 같은 거 이렇게 행사 진행하는 경우가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대해서 아이들도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또 한번 접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가족끼리 다 나와서 이런 즐거운 구경도 하고 하니까 더 가족끼리의 관계도 더 화목해질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6km나 되는 거리를 낯선 옷에 무거운 소품까지 들고 걷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어떤 이에게는 즐거운 추억으로 또 누군가에겐 역사의 한순간으로 기억될 것을 생각하면 힘든 것도 잠깐입니다. 어가 행렬에서 퍼포먼스를 준비한 배우들 역시 최고의 연기를 펼치는데요. 세심하게 준비해온 덕분에 실전에 더 강한 완벽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왕건에게 앙심을 품고 암살을 시도하는 후백제의 잔당들. 왕건! 널 죽이러 왔다! 끝없는 배고픔과 허기! 빗방울조차 피할 공간 하나 없다고 하자! 이 신라 말에 와가지고 나라가 쇠퇴해지고 국정이 엉망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군도들, 도적대들이 휩쓸게 다니고 그리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전에 삼국시대가 이제 재현되긴 했지만 바로 태조 왕건의 앞선 임금이 태봉의 임금 궁예 아닙니까? 이 궁예는 이제 어떤 혼란을 이제 수습하긴 했지만 백성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그 가혹했던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얘들 모두는 같은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 모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살아봅시다. 대장군 만세! 전쟁으로 국정이 엉망이 되고 도적대들이 휩쓸고 다니던 시절. 이전의 왕관은 달리 민심을 먼저 읽었던 태조 왕건. 왕건의 그 마음이 예상 국민들에게도 전해졌을 겁니다. 우리와 애같이 왕신대. 왕씨 굿! 넘버원! 백성들이 하소연해서 왕이 그 청을 들어줬다나 그런 게 잘했지요. 양식까지 주고 마음 편고 행복하게 모든 국민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긴 행렬이 점점 끝을 보이니 힘든 것보단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오늘 많이 힘들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이런 뜻깊은 행사에 함께 하게 돼서 좋았어요. 이런 큰 축제에서 말과 함께 같이 도로에서 행사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힘드진 않았어요? 아, 엉덩이가 조금 아팠어요. 하늘도 어가 행렬을 지켜봤는지 행사가 끝이 나자 참았던 빗방울을 떨굽니다. 새벽부터 먼 길을 나서준 고마운 학생들. 몸은 고되지만 오늘 흘린 땀은 평생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일단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보기만 하고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체험을 왜 직접 하게 되어서 뭔가 또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의 고려 역사를 또 체험하게 돼가지고 정말 태조의 그런 본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시는데 웃어주셔서 정말 약간 힘도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이 둔해가지고 연습할 때는 좀 많이 버벅거리긴 했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실전에서 또 빛을 발했고 굉장히 비도 오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잘 맞춘 것 같아서 굉장히 안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멋진 통천관을 쓰고 태조왕건에 대해서 행렬을 하니까 정말 그 제 자신이 이렇게 예전에 그 힘든 것 같고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왕비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일단 이런 행사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 많은 분들이 막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뿌듯했어요. 왕건이 사랑한 땅 예산.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지난 천년을 그리고 미래의 천년을 그려봅니다. 예와 덕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 그곳의 새 천년은 분명 편안할 겁니다. 예산 이제 국민들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 좋은 이미지를 이제 안겨다 주고 있고 또 충절의 그 고장이고 그리고 또 우리 역사를 선도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지역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년 전에도 그리고 천년 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마디. 내가 백성을 사랑하기를 아들같이 여기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대들 모두는 같은 나라의 백성이다. 백성을 위한 정치, 오로지 그 마음 하나로 예산으로 발길을 옮긴 태조 왕건. 그 발걸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무엇보다 사람을 가장 중시했던 태조 왕건의 기상과 자신감으로 예산은 이제 충남의 중심에서 한반도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약속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선택을 받은 땅, 예산. 평화의 시대를 위한 약속이 미래를 천년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